오늘의 요리, 떠먹는 피자를 복습해볼까요? 떠먹는 피자는 우선 감자를 껍질째 웨지 모양으로 썬 뒤 끓는 소금물에 넣고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. 익힌 감자에 올리브유, 소금, 파프리카 가루, 후춧가루, 파마산 치즈 가루를 섞은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를 얹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.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잘게 썬 양파를 넣고 약불에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 덜어내주세요. 달군 팬에 버터를 녹인 뒤 밀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다가 우유를 붓고 약불에서 고루 저어가며 걸쭉하게 졸입니다. 그런 다음 소금, 후춧가루, 양파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오븐 팬에 삼각썰기한 식빵을 고루 깐 뒤 소스를 고루 붓습니다. 여기에 감자, 모차렐라 치즈, 한입 크기로 썬 베이컨을 얹고 2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세요. 마지막으로 한입 크기로 썬 루꼴라를 얹으면 떠먹는 피자 완성! 오늘의 요리, 떠먹는 피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품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야, 제가 이걸 딱 해놨을 때 네. 저희 식구가 아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? 하고 감탄했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데요. 자, 그럼 한번 맛을 네, 드셔보세요. 보겠습니다. 네. 네. 듬뿍 떠서 네. 조금 더 딸려와라. 네. 자,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안에 크림치즈도 탁 살아있네요. 뜨겁죠? 응? 이게 뭐지? 아니. 네. 아니, 크림 소스가. 네네. 이렇게 피자에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요. 굉장히 잘 어울리죠? 네. 고소하고. 뭔가 고소하고, 달큰하고. 네. 풍미를 정말 딱 주고요. 거기에, 아니, 식빵이. 이게 뭐가 식빵이에요, 도대체? 그러니까 소스가 안으로 젖어 들어가서요. 네. 식빵 자체하고 소스가 같이 어우러져서 다 소스처럼 느껴져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야, 이게 정말 떠먹는 피자까지 네. 정말 봄의 하모니였습니다. 막 탁 들떴다가 봄을 한번 즐겼다가 또 마지막엔 봄에 다 같이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즐기는 한 주였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저도 일주일 동안 즐거웠습니다. 네, 다음번에도 저희 최고의 리뷰가 꼭 다시 해보리죠. 그럼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저희 최고의 리뷰결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의 요리 비결, 다음 주에는 쉽고 간편한 레시피로 맛깔나는 밥상을 뚝딱! 유쾌한 요리 연구가 임효숙 선생님과 함께 입맛을 책임지는 상차림에 대해 배워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